자,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 켜시고,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기어 넣고 한 번 더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선이 살짝 안 보이면 바로 깜빡 켜시고요. 자, 여기는 우측 깜빡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저기서는 켜야 됩니다. 돌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 켜시죠. 좌측 깜빡이. 자, 앞에 일시 정지. 자, 반사 거울도 보면서 좌우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자, 다시 좌우 확인. 핸들 돌리고 불법 주정차 주의하시고요. 자, 핸들 똑바로 되면 바로 좌측 깜빡 켭니다. 자, 좌우 안전이 확인 안 되면 또 일시 정지 하시면서 서행을 해도 되고 좌우 확인 안 되면 천천히. 자, 좌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정지. 자, 10초 대기는 중립. 마찬가지 좌회전할 때 1차로 가서 30m 주행하고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2차로 들어가는지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2차로를 바로 들어가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좌회전 돌면서 오른쪽 횡단보도 뒤에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크게. 예. 앞 차량처럼 1차로 들어와서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지, 저처럼 방금 돌면서 바로 오른쪽 2차로 바로 들어가 되는지 이거 꼭 확인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속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로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올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멈추면 중립. 이때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감점되니까 브레이크 떼지 마시고요. 기어놓고 출발. 앞차하고의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20을 빼시면 됩니다. 지금 30km 달리고 있어서 앞차가 느려서 30km 달려서 지금은 10m 정도 띄운 거고요. 자, 이건 제한속도 60km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으면 40km 이상은 좀 내주셔야 됩니다. 너무 느리면 속돌리라고 채정기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15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브레이크 발.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하고 깜빡이 껐다 바로 켜시고. 자, 이거는 보조 신호등, 횡단보도, 사람 여기 들어오는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가능하고요. 자, 제한 속도 30km. 네, 보이죠, 표지판. 제한 속도 서행으로 좌우 살피우시고. 자, 자, 오른쪽 공간을 세워주면 진행합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었기 때문에 진행 가능했고요. 켜시고, 여기도 횡단보도 없어서 진행 가능하고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 즉 넓은 도로 쪽이 우선. 서행으로 천천히. 횡단보도 사람 없으니까 진행 가능하고요. 이렇게 돌면서 있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없으면요.
자, 우측간 밝히고, 속도 30 안 넘게 주의.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여기 점선이 잘 안 보이네요. 예,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자, 초록불, 빨간불, 차량 신호는 한번 정지했다가, 예,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자, 여기 빨간불이고 여긴 초록불인데, 여긴 진행하라는 신호니까 요걸 따르는지, 앞에 차량 신호를 따르는지 요거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천천히. 자, 이건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요. 자, 500m 우회전. 자, 적신호.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자기는 어린이 보호이기 때문에 40km, 제한속도 40km 구간인데, 40을 넘으시면 안 돼요. 41km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횡단보도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지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거든요. 여기를 정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어린이 보고요. 40km 구간은 10km 초과를 봐주지 않습니다. 40을 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자, 횡단보 사람 없고요. 자, 여기는 30km 구간입니다. 3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자, 불법 주차가 있네요. 그러면은 좌측 깜빡이 켜고, 뭐 이건 점선에서 이거 뭐 규정 없습니다. 이런 골목길들은 깜빡이 켜고. 불법 주차 주의하시고, 아마 주차할 모양입니다. 기다리시고, 10초 걸리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횡단보도 한번 일시 정지. 자, 우 살피고 출발. 어린이 보호이기 때문에 정지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행해도 괜찮은지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니까 횡단보도 앞이니까 당연히 일시 정지. 하나, 둘, 셋, 출발. 좌우 살피면서. 자, 보행자 걷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립니다. 중립도 고스렇게 가면 실격 되겠죠? 자, 사람 다 걷으면. 이제 기어놓고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출발. 10초 걸릴 것 같으면 출발. 이럴 때는 감독관 지시를 잘 따르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 없죠? 네. 여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네. 네. 좌우 살피고 출발. 어린이 보호이기 때문에 정지를 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확인을 하십시오. 그냥 서행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회전교차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양보라 써있죠.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회전하는 차가 없으면 진행하실게요. 자, 왼쪽으로 돕니다.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어리에 보고요. 30km 안 넘게. 자, 횡단보도 일시 정지. 자, 우 살피고. 네, 출발. 사용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물어보십시오. 시험 전에 꼭 저처럼 정지를 해야 되는 건지. 30 안 넘게.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지만 일시 정지. 그죠? 좌우 살피고, 그리고 출발. 여긴 정지할 필요 없죠. 정지선 없으니까. 사람이 있을 때만 정지고요.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자, 여기는 이제 정지선이 있으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일시 정지.
좌우 살피고 출발. 이것도 마찬가지 서행으로 가도 되는지 일시정지를 꼭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당연히 또 여기서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일시정지 다 섰다가 이래 가야 됩니다. 원칙은. 예. 현실에서 이렇게 안 쓰죠. 자, 중앙선 살짝 넘는 거라서 깜빡이는 안 켜고 가도 될 거고,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점선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예, 깜빡이 껐다가 바로 다시 켜고, 앞에서 정지, 예, 중립. 자, 기어 놓고, 앞에 차 안 오면 진행하죠. 이때도 마찬가지 2차로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횡단보도 뒤에서 단. 예. 자, 제한속도 40km간 40을 넘으시면 안 돼요. 예. 자, 이쪽으로 1차로 가다 옮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2차로로 바로 지금 저처럼 들어가도 되는지. 왜냐하면 도로가 하나는 우회전 도로고 하나는 좌회전 도로였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40km 도로이기 때문에 10km 초과를 봐주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이걸 일시정지 해야 되는지 이것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예를 들어서 일시정지 1초, 2초, 3초 출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지속도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신호등 있는 곳이니까 정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40 넘지 않게. 자, 우측에 40 해제되어 있네요. 그럼 제한 속도 60km로 바뀌겠죠? 이제 속도를 올리시는데 70을 넘지 않으시게. 자,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지속도 구간 70 안 넘으시게. 유지과제를 종료합니다. 이때 다시 40으로 낮추시면 안 돼요. 그냥 50으로 계속 유지해 주세요. 자, 500m 앞 우회전. 300m 우회전. 50m 앞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서행으로 우회전. 사거리 일시정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행으로. 자, 이제 우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앞차 나오면 진행할게요. 불법 주정차에 주의. 이때도 10초 이상 걸리면 중립을 놔야 됩니다. 천천히 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중립 안 놓고 진행.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종료 지점에 도착했다고 하면 정지하시고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네, 깜빡이 끄시고 시동 끄시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아자자 화이팅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